조금 넘은 시간인데, 그 전에, 재작년 겨울쯤 다 되올 땐가, 저에게 아들이, 아빠, 여태까지 받기만 받았는데, 키워줘서 고맙다고, 마침 그 할인, 회사에서 할인 뭐 이런 게 있다 하면서, 핸드폰을 하나 바꾸라고, 오래 썼으니까, 핸드폰을 뭐 수십 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핸드폰 바꾸러 갔는데, 저는 이제 적당한 거, 가격이 좀싼 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일 비싼 거를, 그 회사에 제일 비싼 거를, 그 당시 처음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되지 않는, 아주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그 당시 제일 좋았던 거.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을. 아이고, 아빠지. 내가 언제 한 번도 해준 적 없는데, 아, 이번에는 그냥 무조건 하세요 하면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이걸 다른 거로 하니까, 아, 이미 다 계약금 주고 다 해놓은 거라서 이 가격 얼마 안 해요 하면서 샀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기능이 제일 좋아요, 그때. 지금은 이제 6이 나온다 하잖아요. 저는 5인데. 그런데, 쓸 줄을 알아야죠. 좋은 건 뭐, 제일 비싼 걸 사셨는데, 기껏 한다는 게, 여권사님, 문자, 카톡, 전화 받는 거, 그런 거 말고, 도로 뭐 하는 거 없어요. 그건 이제 사진 찍는 거, 카메라. 그거 말고, 그 안에 모든 게다 들어있는데, 세상을 볼수 있는 모든 정보나, 모든 뭐 어디든지 다볼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할줄 알아야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핸드폰 배우려고, 이 기능이 아까우니까, 핸드폰도 스마트폰 배우러 안 가겠습니까? 그 어른들 이제 65세 이상 하면 싸게 해주니까 2만 원 갔는데 저보다 훨씬 이전에 사고 기능이 저보다 못한 분들이 아마 온갖 것을 다 해. 사진도 막 수백 장씩 수천 장씩 들어있고요. 온 데가 가면서 찍고 편집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뭐 손주들에게 보내고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제가. 찍을 줄만 알지, 이거를 뭐 어떻게. 그래서 제가, 참, 주인을 잘 만나는 게참 중요하구나. 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느냐. 내가 세상 따라가려고, 사람 따라가려고. 아, 제가, 제 친구 중에, 여러분, 같이 공부했던 어린 친구 중에 의사 있습니다. 교수도 있어요. 그것도, 교수되는 친구는 1년에 한 번쯤은 제가 보는 친구입니다. 의사는 남양주 평내에 살고요. 뭐, 보지는 않지만, 서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목회한다는 건. 어릴 때니까. 또 뭐, 기타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면, 아, 김홍기는 목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때 목사는 규모 있고, 뭔가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보이겠죠. 그거 아니야. 그뭐 노숙가족들 데리고 그렇게 힘들게 한다더라.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여정을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 그 친구들이 뭐 좋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뭐 부러워야 되잖아요. 아, 참 의사하니까 또 교수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제 여정이, 인생이, 하나도 그들 친구들하고 뭐, 아, 내가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든지, 내가 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은 것에도 대견하고, 수고했고, 또 수고하고 있고, 또 재밌게 하나님하고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왜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부족한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놓으신, 사용하고자 하는 지혜, 능력, 기능들을 제가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한다는 게 게으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멈춰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마음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 받아내어서 마음껏 달려있는데 노력을 안 한다. 부족한 거죠. 그리고 하려고 안 한다.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내 인생 원래 하는 일이 이건데 하고 그게 머물러 있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능력, 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무궁무진한데도 안 하니까 핸드폰이 소용이 없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모르고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선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걸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것밖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걸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기껏 한다는 게 조금 더 돈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또 하루가 조금 더 편하면 된다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이것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능력을 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요구를 노력을 저처럼 핸드폰이가 하려고 생각을 그냥 에이 하다가 배우다가 제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막 안 가는 겁니다. 다 채우지도 못하고 에이 뭐 그거 안 해도 사는데 이래버리니 이게 우리 신앙도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따라가느냐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내가 저 사람 따라가야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 그 사람 따라가지도 못해. 그냥 그 사람처럼 돼야지 하는 거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서 만나고 만족하고 즐기고 열심히 대신에 최선 하나님 것이 어느 정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까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 부족하더라는 거. 제가 정구가 희미해가지고 그래도 불이 들어와요. 이게 일자등은 요 위에 복도나 이런 데 계단 복도 이런 데 보면 일자등은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검은 점들이 막 생겨요. 일자등에 이렇게 이제 다 됐다는 거죠. 그래도 불은 들어오니까 한 바퀴 돌고 하면서 매일 불은 들어오니까 뭐 이러는데 자꾸 어두워져요. 이게 점점 까만 게 많아지면서 어두워져요. 그리고 엊그저께 저걸 싹 7개, 8개를 싹 다 한번 바꿨습니까? 원형등, 복도 이런 데 싹 바꾸고 나서 보고 밤에 새벽에 이제 혹시나 이게 사람들이 오르락 내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뭐 쓰레기도 버리고 뭐 술도 뭐 그래서 이제 한번 돌면서 불을 켜보니 아이고야 이렇게 좋은 세상 이렇게 밝은 불빛을 내가 왜 미련하게 그거 매일 보면서 불 들어오는데 하고 아이 뭐 꺼지면 갈지 참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구 하나가 밝히는 그게 어두워서 희미해져 이제 곧 갈 것 같은 그 분위기하고 하나 바꿨는데 그 물론 두세 개 바꿨죠. 복도에 전체가 밝혀주는 그 불빛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면 얼마만큼 밝을까 이러는데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뭐 이 정도니까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저걸 해칠 수가 없어. 나는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 우리는 늘 어두운 채로 그냥 묶인 채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희미한 불빛이 있으니까 나는 살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 일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나요? 그 불빛을 보면서도 아, 내 생각을 더 내려앉히고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생각으로 빨리 바꿔야 내가 밝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했지 어렵고 힘들게 만들려고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빨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안 그러고 안 바꾸면 그 생각대로 그 어둠 속에 희미한 불빛대로 가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우리 생각대로 머물러 있다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온갖 열심히 일하면서도 불평불만 하다가 그냥 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죠. 안 바꾸니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앉도록 빨리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어두운 채로 그냥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따라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미련하죠. 참 미련하죠. 아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능력자인지 누가 모릅니까? 믿는 사람이. 근데
내를 안 바꾸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인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매일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는 달라져야 되죠. 생각을 하나 바꾸면 삶의 길이 달라지는, 인생 길이 달라지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생각 하나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 주인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고 머리,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데 내 이름 아신다는데 그런 분이 뭘 못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빨리 바꾸면 좋겠다. 그죠? 살면서 여러분 제가 겪은 건데 일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풀어집니다. 그때 어렵죠. 지금 당장 닥친 일들이나 돈 문제 이런 게, 그죠?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사건이 사고가 터지거나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어차 이거 큰일 났네,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돈이 또 들어가게 생겼네, 요거는 시간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건 그때 금방 안 되는 것뿐이지 다 됩니다. 뭐가 제일 어렵나? 사람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뒤틀어지기 시작하면 풀어지지도 않고 그 마음을 뺏어내는 게,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까지도 해결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신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해주시겠다 하는데 우리는 매일 일에 붙잡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돈에 붙잡혀, 이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 사람관계가 되지면 안 보면 된다. 그럼 내 손에 사람관계는 늘 많으면 많을수록 친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저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이게 가능하더라. 남 따라가려고 계속 남하고 등지고 내가 이러면 병들죠. 병들어. 힘듭니다. 하나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세상 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낮은 사람은, 낮은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들어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정말 나는 내가 휴 때까지 당신 정직하게 살았고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고 그랬다 이렇게 참 복이 좋다 이러면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다 했다 이러면 내가 아이고 저것들 뭐 자식들 뭐 있잖아요 뭐 마누라 뭐 남편 뭐 다 무시하고 내가 다 해서 저래 살지 이럽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있는 사람 말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거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된 게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늘 내가 기준이, 남은 전부 다 틀렸어. 내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남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교만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 엄청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내려놔라 이렇게. 제일 후회되는 게, 제가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많이 지금은 이 나이에 와서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 후회되는 게,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안 된다고 포기했던 거, 아니면 짜증냈던 거, 어떤 말을 내가 들으면 내 마음이 안 들면 짜증냈던 거, 화냈던 거,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후회가 됩니다. 그때 시간이 흐르니까 다 해결되는 건데, 시간이 되면 제가 배우고 되던 건데 그때는 못한다 하고 왜 시키느냐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해보니까 쓸데없는데 짜증내고 화냈던, 인생이 젊을 때 있잖아요. 30, 40, 50 막 이럴 때나 40까지는 뭐 잘 안 되면 나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저한테 무조건 안 맞는 소리 하고 이러면 할 수 있다고 이러면 자신감 주려고 그랬던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이랬던 게 제일 후회가 된 겁니다. 시간을 좀 흐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때는 또 하나님도 몰랐을 때면 젊을 때 30 전에는 막 싸우고 화내고 참 바보지 되고 살았구나, 참 어리석었구나.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다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는데
순간순간의 감정 때문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 버려야 되는 것 때문에 전혀 모르고 엉뚱한 짓들을 참 많이 했구나. 지금 와서는 제일 후회하는 건, 그거 지금 안 하죠. 웬만한 거는 뭐 성질 낼 일이 없어요. 어떤, 그리고 교만요,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모든 사람이 낫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저 사람 손가락 질하고 열일 아홉 명이 저 사람 저 인간이 술 먹고 뭐 인간 안 되고 사람 안 되고, 근데 제가 볼 땐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니까, 찾아서 계속 보다 보니까 장점이 보이니까, 야 저런 면이 나보다 낫구나 이러니까 무시할 일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이 옥녀선생 계시지만 이 동네 모든 사람에게 장점만 이야기하지 단점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단점만 이야기하지 장점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 생각하는 게. 그럼 안 되는 것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 이래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신앙은. 그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하나님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뭐 애달 복걸 하면서 말이죠. 할 필요가 뭐 있지? 이렇게 돼버려요. 시간이 흐르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9장에 보면, 굳이 안 찾겠습니다. 찾아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잖아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찐으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이제 하나님 같이 살자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야, 너희들 빠져나오느라 세상에 그 찌든 데서 매일 있지 말고 나오라 이래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게. 나를 따라오느라 이야기 합니다. 민수기 9장에, 야, 다 출애굽 시켜놓고 하나님이 나만 따라와.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8절에서 23절에 대신에 내가 인도한다 하면서 하나님 뭐로 인도합니까? 구름 기둥을, 큰 구름을 그죠? 위에다가 백성들 머리 위에다가 띄워놓고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러면서 표시가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그다란 구름을 하늘에 띄워놓고는, 자, 너희들이 가지고 다니는 언약궤, 하나님이 요건 성막에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준 언약궤, 그리고 나중에는 성막을 만들어라 이럽니다. 성막. 성막을 여기다 펼쳐라. 하나님 계시는 그 안에 제일 끝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뭐, 처음에 들어가면 손 씻는 물두병 등등등등 해서, 이제 제사장이 마지막 들어가 지성소. 성막 위에 구름을 띄웁니다. 자, 구름이 멈춰 있으면 너희들은 멈춰야 된다. 민수기 약속을 합니다. 9장에 멈춰야 된다. 구름이 밤에는 뭐요? 구름이 불이 불빛을 비추면서 그걸 밝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야영의 진을 치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제 홍해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전부 광야인데 그 밤에는 이 구름이 불빛을 내서 밝게 해주죠. 자 머물러 있어라. 밤에도 너희들이 불편하지 않게 빛이 나갈 거야. 그래서 계속 머뭅니다. 구름이 떠나면 짐을 챙기고 떠나자. 내 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테니까, 천국까지 데리고 갈 테니까 너희 인생은 무조건 내 말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23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시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모세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을 예. 어떻게요? 자, 구름이 멈추면 너희들 생활하는 진에 야영하는 데서 그대로 야영을 해라. 그게 나중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 보면 어떻게요? 하루건 일주일이거든 한 달이거든 1년이든지 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떠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있어라. 또 밤에 빛을 비춰주죠. 구름이 떠나면 너희들은 바로 구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떠나 빨리 짐을 싸고 따라오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쳤다가 말씀에 따라 행진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해요. 지켰다, 순종했다, 복종했다. 왜요? 하느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만큼요? 지키기, 머물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던 겁니다. 무엇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라면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너 놀아. 쉬어. 쉬었습니다. 나는 급히 죽겠는데. 아니 지금 놀아서는 큰일 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활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쉬어라 이러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라. 너 이제 나가라 이러면 쉬고 싶은데 가야 돼. 자기들 쉬고 싶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금방 움직여서 하루 걸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구름이 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그죠? 왜? 말씀 따라 행했다 이런 겁니다. 말씀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따라 갔다. 그죠? 그랬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는데 39장 이야기입니다. 1절만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구름 따라 행진하죠. 하다가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장 지성소에 가서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힐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청색, 홍색, 자주색 옷들 이제 뭐든 어디 어깨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실은 어떻게 내리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해나갑니다. 밑에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 자 옷도 제사장들의 옷도 복잡합니다. 이거 읽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뭘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나 이러는데 계속 복잡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옷 이래 만들고 제가 실 하나까지 검은 어떻게 붙이고 이런까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5절의 끝에 5절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쭉쭉쭉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실 하나하나 붙이고 색깔 바꾸고 하는 것도 옷 제사장 옷 위에 했더라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끝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에이 좀 이건 색깔이 그래 이거 좀 바꾸자. 아 이거래 하면 늦어 일이. 이건 이렇게 우리가 하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대로 그대로 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시 또 몇 절에 21절입니다. 또 계속 만듭니다. 지금 뭐 또 이건 이거하고 이건 이래 만들어 저래 만들어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깨를 꿰어서 곰패로 정교하게 쭉 하죠.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아니 귀찮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아니 지금 바쁩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끝에 자 옷가장자리로 돌아가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해요. 그것도 그죠? 사사건건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사사건건 귀찮아 죽겠는데 29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면 2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런 겁니다. 또 바뀝니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물건을 계속 만드는데 또 명령하신 대로 했더라. 31절입니다. 그 패를 정세권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또 어떻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하나 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32절입니다, 여러분. 또 밑에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꽃 해막의 모든 역사를 일들을 마쳤는데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하나로 내 편한 대로 내 바쁘다는 핑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고생을 했건 수고를 했건 편했건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이렇게 합니다. 저 끝에 가면 여러분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마쳤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43절에 또
모세가 마친 것을 본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점검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나 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야. 그럼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금은 이제 옷이 아닙니다. 이제는 넘어왔어요. 이제 하나님 거하시는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했죠. 또 2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 상위에 이제 성막에 만들 물건들을 또 하나님이 귀찮게 이야기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온갖 일들을 시켜요. 그런데 상위에 떡을 전설하니 떡 놓을 자리에 그죠? 그걸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 다시 25절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 불을 켰는데 하나님 켜라는 대로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하라는 대로 또 그대로 했더라. 27절입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라. 이건 이래라 저건 이래라.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하고 늙고 돈도 안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로 들리지 않고 그대로 했다. 29절에 넘어가면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또 그죠? 그 위에 드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또 했다. 29절 32절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손을 씻으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씻고 어떻게 하고 물을 어떻게 바꾸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 이렇게 여러분 39장과 40장 안에 하나님 지시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했다. 물품 배치하는 것까지 물두멘 놓는 거, 물 교환하는 거, 그죠? 뭐 모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저를 봐. 우리는요 신앙생활합니다. 저 여러분이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노? 이런 물어보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 제일 중요한 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죠. 그 다음은요.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그래도 주고 참참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전도하러 가야 된다.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구원받고 나면 뭐요? 하나님 자녀 되죠. 하나님 자녀 되고 나면 천국 간다. 이게 끝입니다. 거의 끝입니다. 그냥 그 교회만 다니면 돼. 왔다 갔다 다니면 되는 겁니다. 따님은 왜요?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천국 간다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그래가지고 거기다 덧붙이면요 엉터리 같은 목사들은 뭐 돈 내고 헌금이 잘하고 뭐 일 잘하고 봉사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잘하고 축복 받는다 엉터리 같은 소리들 막 거기다 갖다 덧붙이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뭐라고요? 믿고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것인가 너희들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구원받는 거는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들인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시님은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시켜놓고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신앙의 삶을 가장 중시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가르칩니다.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된다 이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러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죠 중요하다. 신앙생활 무엇인가를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교회만 다니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힘들게 하려고 십자가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네가 세상 삶은 힘든데 편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주고 싶은 걸 네가 받아 누리겠느냐 하는 게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으로 두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거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구원 받으면 끝인 줄 알아요. 구원 받으면 다 축복해 주시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있습니다. 왜? 안 되는데 줘봐요. 줘봐요. 저 사람한테 줘봐요.
안 되는 친구한테 줘보면 엉뚱한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가감 없이 그대로 순종하도록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무조건 달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방식대로 하려고 달라고 하는 겁니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줄 수가 없죠. 예레미야서 다시 저 뒤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1080페이지 예레미야서 1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앞에 쭉 우리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으면 걱정 안 해야 되는데 걱정 안고 살아요. 기도해라 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그것보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는 겁니다. 말씀하고는 영 달라 하는 게, 그러면서 내 원하는 것은 주구창창 달라고 그래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고, 야, 예레미야 너 이리 와봐. 예레미야 너 이리 와봐. 이래가지고 예레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 그 뭔 이야기 해라 합니까? 하니까 토기장이 있지. 진흙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 그 집에 가봐라. 그래 갑니다. 그 진흙 집에 가보니까 진흙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 만들다가 자기 마음이 안 들어. 뭉개져 버려서. 그러니까 뭐요? 떡을 쳐서 다시 그릇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진흙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들무새 교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자꾸 나한테 아프게 하는데 마음이 안 들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 너희들 곧 벌 받을 거야. 재앙 받을 거야. 경고를 하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 큰일 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내 말대로 살겠다고 돌이키면, 그 말입니다. 지금. 그죠? 너희들이 이걸 알고 악한 길에서 그 네 마음대로 사는 데서 돌이켜서,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길을 바꾸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거야. 내 말을 더듬으면 너 아름다운 인생, 정말로 좋은 인생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죠. 18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내가 그거 못 만들겠느냐. 네 인생 하나 내가 마음대로 주물라고만 못해.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이죠. 내 말대로 살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 무시하고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기도 아예 상관없어요. 내 달라는 원하는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요. 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사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 주시겠지 주시겠지 하면서 악한 길로 하나님 말씀 없이 계속 살았다 이 말이죠. 도둑질하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죠. 벌을 좀 줘야 되겠다. 이거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고 너희들을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이러는데, 그죠? 이 사람들이 들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 예,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계시는데 내 방법, 내 생각, 모든 걸 내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맞잖아요.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여러분, 책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봐야 별 소용없다. 그 응답 언제 해주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우리 각자 계획과 생각대로, 내가 계획하고 몇 년도, 올해, 내년,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할 건데, 그게 비록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도 우리는 별로 좀 벗어난다 해도 내 편하고 내 좋으면 되는 거지. 이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이걸 이룰 수 있느냐.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하고 좀 빈대도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더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이. 혹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 뒷전이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자.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네.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 있다. 오른손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야, 내가 말한다. 너의 하나님이 네 손을, 오른손을, 오른손이, 그죠? 힘의 손. 딱 붙들고 있으니까 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울 거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요, 매일 두려워해.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살아갈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용감하게 살아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대적들을 다 짓밟을 것이니까. 시편 60편 12절입니다. 우린 그냥 당당하게 살아가. 좀 이익이 돼서 남 속이는 것보다 좀 손해봐도 정직해.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용감하게 당당하게 살아가. 왜? 그 외에 악한 것들, 내한테 닥쳐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다 짓밟아 주실 거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왜 10편, 60편, 12절에 했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이 없어. 이게 우리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죠?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그 친구,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줄 것이다, 이러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는 그냥 우리끼리, 사람끼리 사랑하죠. 사람끼리.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그죠?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러는데, 우리가 돈 찾는 것만큼, 사람 찾는 것만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만날 수가 없죠. 믿는 척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현실. 이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따라가는 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뭡니까?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인생길에 길이 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아니, 내 가는, 그죠? 인생에 빛이 하나님인데, 내가 빛 찾는다고 야단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꺼져가는 불빛 아래서. 내 발에 등입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등불인데, 그거 없이 내가 바쁩니다. 그냥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이제 네,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안 사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말씀은 곧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자녀들아, 이제 내게 와서 들으라.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순종하는,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을 듣고 그냥 살면 네가 그게 복이야. 말대로 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야. 왜? 말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잠언 8장 32절이네요. 네. 또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받나니, 그것은, 그 받는 원인은 뭐냐? 그 계명들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이다. 하나님 주시는 거 다 받을 수 있는데, 그 받는 원인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온갖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지키고 그대로 살기 때문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누리는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살죠. 언제 말씀들과 언제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뭡니까? 보고 듣고 행해라. 주님 앞에 가서 보고 하신 것을 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영원히 평안할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은요 임마누엘입니다. 늘 함께 하신다. 근데 우리는 늘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게 문제된 거예요. 말씀이 늘 내 안에 전혀 살아가는 빛인데 길인데 말씀 없이 매일 헤매고 있으니까 어둡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매일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버린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평안을 간절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살아가면서 언젠가부터 점점 아버지는 뒷전에 우리의 삶이 우선되고 그 삶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은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그것이 비록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도 벗어난데도 우리가 편하고 좋은 걸 그게 빠른 걸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뭔가 더디간다 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런 것들이구나 체험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가슴에 늘 새기면서 정말 이 문제 앞에 이 인생 앞에 또 이런 우리들의 계획과 소망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답을 얻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무한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또 우리 오래간만에 한국에 와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우리 가은이와 예은이와 은하니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